스타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정말 우리 작년에 우리 딸이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도 했고 분명히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선생님. 어쨌든 거기 모델에 디션 업체 분이 계셔서 저 워킹을 한 1년 정도? 한 2개월, 정신으로 2개월. 근데 오늘 지금 메이 김우터 선생님이신데 우리 딸이 모델 이분이 정말 오늘 무대에 쓰셨다. 오늘 첫 무대인가요? 네, 오늘 작은 무대는 서너번 쳤는데요. 큰 무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어떠세요? 지금 그 무대에 서 보니까 느낌이. 한마디로 너무 놀라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상만 하는 거고 막상 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뭐 맨날 며칠을 리허설하고 뭐 정말 상상 바뀝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이런 이벤트가 준비돼서 몰랐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저희가 몸은 굉장히 모자랐는데 오늘은 리허설을 진짜 며칠씩 하시고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신년 무대를 했을 때 새로운 인생, 네. 새로운 걸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지금 도전장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 울타리에서 이렇게 문호를 네. 열어주셔가지고 네. 저희들한테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입문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오늘 무대를 보면서 워낙 많이 듣고 선생님 있는데 진짜 흥분할 정도로 감동에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 무대 선발대회 한 1차에서 심사하고 그렇고 네. 선생님이 딱 무대로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부찬 감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다 싶어요. 저도 뜻한 마음으로 선생님하고 인터뷰하고 우리 우찬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엄마의 따뜻한 눈으로 행복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하실 교수님 저희가 진짜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면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까 제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아기 때문에 뽑히셔서 원기를 막상 무대에 나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네. 사실 선생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이런 옷을 신어본 적이 없다. 신발을 낮은 걸로 바꿔달라. 이런 걱정을 하셨었죠. 처음에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저희를 이렇게 따라오시면 하실 수 있다. 처음에 용기를 드리긴 했는데 사실 걱정이죠. 네. 근데 하루하루 이제 조금씩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어제 리허설 하는데 힐을 신고 하시더라고요. 안 신으셨는데 그래도 그만큼 이제 자신감도 있으시고 이제 용기가 생기신 거죠. 그리고 또 의상을 소화하시는군요. 약간 표현하시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같이 보니까 정말 무대에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일단 최고로 칭찬드리고 싶고요. 결과물까지 좋아서 뿌듯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름다운 도전장을 내밀었잖아요. 네. 너무 많은데.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스킵을 좋아하는 선생님. 나이가 숫자를 보면요. 노력하는 마음.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신나요. 저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아 진짜 나이는 정말 현재의 무리가 있다는 거 정말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이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신다면 항상 기쁜 마음 가십시오.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장애인 교수님하고 동정대님 모시고 잠깐 말씀드렸고요. 시청자분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심해.